다음 내용 진행해볼게요. 저는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E 눌러서 웹위젯에서 컬럼을 써보겠습니다. 칠드런이죠? 그다음에 칠드런이면은 안녕 이렇게 할게요. 자, 이렇게 하면은 컬럼은 이제 컬럼에 이제 자식이 이게 두 개잖아요. 근데 위아래로 나오는 거예요. 저는 여기다가 자,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? 네. 넘버스 유즈 스테이트 이렇게 됐고요. 그 다음에 이 녀석을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는 퍼스트 이런 거 붙여주시고 자 이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? 그러면은 숫자 그다음 안녕 그다음에 뭐 1, 2, 3, 4, 5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. 자 여기서 이제 요걸 눌렀을 때, 네, 요 녀석이, 네, 요것도 한번 해볼까요, 이렇게? 자,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? 그러면,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? 그다음에 이 녀석은 됐습니다. 다음에 요 값은 뺄게요. 여기까지 하시죠. 이거를 만들었습니다. 됐어요.